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자 고피천에 왔습니다. 봉사하기 위해서 왔고요. 이번에는 좀 아쉬운 소식인데 여러분들이 뭐 고피천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뭐 생태계 파괴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소신껏 한다는 게 이제 쓰레기 줍기인데 우리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10명이 훨씬 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착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여기 전원 오신 분들은 지금 얼굴 공개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구피천 오신 분들의 쓰레기도 있지만은 그냥 여기 근방에서 공사장에서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버린 것 같기도 해요. 아 쓰레기 진짜 많아. 아이고 천천히 던져줄게. 와, 야, 요구르트 이거 하나도 안 먹었다, 누가. 시원아, 먹을래? 아니, 여기 요플레가 요구르트가 들어있어, 지금. 아, 진짜 들어있어, 지금. 자 친구, 네. 오늘 봉사하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. 좀 궁금한 게 여기 구피천 와보니까 막상 오니까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? 네, 친구가 생각했을 때?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여러분들도 구피천뿐만 아니라 다른 뭐 관광지 가서도 네.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죠? 네, 그래야죠. 그렇죠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착한 우리 친구들이 봉사하러 와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씨로 마음을 갖고 나중에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 진짜 많다 이거. 저기 우리 친구들이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요. 아이고 요플레를 많이도 드셨네. 와 이거 물고기 잡으시려고 통발도 가져오셨네. 와 큰일 났네. 봉투가 훨씬 많이 필요하겠다. 지금 한지 10분 됐나? 10분 정도 됐지? 네. 지금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신데 쓰레기 봉투가 생각외로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빠르게 가서 쓰레기 봉투 좀 사오려고 합니다. 우와 진짜 많네. 예상보다 훨씬 많고. 네. 폐기물 큰 물품들을 많이 버린 것 같고 이거 입을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주민분들도 많이 버리신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저쪽에? 아 저쪽에 어떤 분이 사시나? 자 지금 저희가 주운 쓰레기들입니다. 지금 여기 폐기물도 좀 많이 나왔고 여기 100리터짜리 저희가 다 줍고 그런 쓰레기들인데 제가 가져온 봉투들이고 진짜 많죠. 지금 심각합니다. 이게 진짜 한 10km 정도 중에서도 한 몇백 메다 지금 극 일부분만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와주셔서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저랑 제 아는 지인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냥 저 몰래 와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. 와 진짜 너무 많다.
조금 남아서 뒷정리도 하고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.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, 구피천에 오시면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주우셨으면 좋겠고, 다른 관광지에 가서도 조금씩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더 줍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